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온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뭐야? 쟤는 아까 또 들고 왔, 아까도 저런 애 들고 왔더니 또 들고 왔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레드레일이에요. 창이 그렇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보면은 이름은 달라. 다 똑같은 애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 고객님들. 저도 처음에 창을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뭐야, 얘하고 얘는 이름이 다르다는데, 사장님들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 창 접했을 때 그랬거든요. 뭐, 얘하고 같은 애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자, 지금은 더 그럴 수도 있죠. 더 혼동이 오고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왜냐, 나도 팔고 있지만, 어머, 쟤는 예전에 뭐하고 많이 닮았는데, 제가 이름이 요즘 이렇게 유통이 되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끔. 자, 그래서, 자, 얘는 레드네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예쁘지요? 아, 손톱이, 정말 예쁘기는 해요, 보면은. 아우, 라인 타면서. 와, 얘도 진짜 오래됐나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저희 미소토에서, 자, 마사는 마사대로 이렇게. 야, 대마사 넣었었네. 그때는 대마사 이렇게. 아무래도 풀문에 심다 보니까 대마사를 갖다가 막 홀랑 심고,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소토로 심었던 것 같아요. 야, 저희 미소토,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야, 여기서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오래? 근데 이게 지금 고객님들 우리 5, 6년 넘게 된 이런 미소토예요, 지금. 이때는 제가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미소토거든요? 참 신기하죠? 야, 더 목마리다. 잘라. 자, 잘라. 아유, 이거 달고 있어서 뭐하게. 잘라. 잘라. 힘들어. 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자, 잘라. 시원하죠? 우리 고객님들 머리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뿌리 그냥 다 자르세요. 머리란다. 뿌리. 자, 그리고 하엽. 몇 년 만에 요거는 그 안에는 그래도 하엽을 정리해줬나 보네. 오래된 애치고 하엽이 요 몇 장 없네. 이랬으면은 하엽 정리를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해줬을 거예요. 저는 창 하엽 정리한 지도 진짜 오래전 일이라서 생각도 안 나요. 이 하엽을 제가 제대로 따줘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아, 예쁘다. 자, 이렇게 살짝살짝 또 이렇게 긁어서요. 뿌리가 너무 좋다. 깍지도 없네. 얘도 바가지 효과인가? 자, 바가지로 물 퍼줘서 그러나? 얘도 바가지 효과를 봤나 보다. 제가 웬만하면 위에서만 주는 약으로 이렇게 만족을 못해요. 특히나 묵둥이 애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막 바가지로 퍼주다 보니까 얘가 아직 이렇게 오래된 분갈인데도 진짜 저 대마사 쓴 거 보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요즘 저 중마사밖에 안 씁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러니까 저 대마사를 썼을 때면 진짜 오래전 분갈이에요, 저게. 제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분갈이였을 수도 있고요. 이전해갖고 바로 분갈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5년 이상 된 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와, 예쁘다. 한 5년? 4, 5년? 왜냐하면 레드네일이라는 애를 접했을 때가 그 정도였거든요. 이름을 들으면 생소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생소했으니까. 근데 얘 레드네일 철화도 진짜 잘 크고 있고요. 순둥순둥해요. 꼭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원래 그 오리지널이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삘은 아닌데 약간의 그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몬다니아 같은 그런 삘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얘는 이쁘네.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했었어요. 제가 요런 요만했나 봐요, 군생이. 근데 여기 얼마 적힌지 아세요? 그런데 15만원 적혀 있어요. 결론은 자 이렇게 이름표가 바래질 동안에 이것도 한번 중간에 썼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창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때 가격인 것 같아요. 자, 뿌리 다 잘라버리고 요 정도 뿌리 남겨놓고요. 뿌리가 너무 건강해요. 다 없앨 필요가 없이 여기가 지금 잘랐는데 너무 다 올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도 뿌리야. 뿌리를 그냥 한 바가지 잘라놨죠. 자, 그리고 여기다 또 심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재미가 술술 나요. 그냥 여기 그 안쓰공방 부분 여기다가 그냥 요거 심느라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맞게. 자, 창도 딱 맞게. 요 화분이 조금 제가 그 한 가지 딱 저기가 있다면 여기
여기 공방 전에 한 가지 딱 저희가 했다면 그거 여기 밑에 물구멍만 조금 더 시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구멍 시원시원한 거 참 좋아하죠 제가. 아이고 우리 D공방부 사장님만큼 물구멍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어느 때는 깔막넣기가 버거울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뚫어주시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이들이 여름에요, 여름에 물 한 번 줄 때 그 몇 초 정도 담글 때가 있거든요. 뭐 3초에서 5초 저면할 때가 있어요. 여름에 진짜 너무 더운 날에는 아 너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면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물구멍 시원시원한 아이들이 좋아요. 금방 샥 뿌리가 건강하면 샥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물구멍이 좁아가지고서 약간의 조금 답답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물 빨아올림도 몇 초 해갖고는 훌렁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 또 머리 끝까지 딱 훌렁 담궈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물구멍이 시원시원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여기 뭐 안쓰 공방분이 물구멍이 아주 작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물구멍이 더 시원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소리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들 하시면 안 됩니다. 물구멍이 별로 안 큰가 보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물구멍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컸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어머 어떡해 이파리 하나 부러졌어. 이파리가 하나 폭 부러졌어요 지금. 이 제 손에 의해서 탁 분지러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우 짜증나 너무 싫어.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쉬워요. 저는 이 창분갈이는 하루에 100개 안 해도 10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창분갈이만 해라 하면은 저 제 거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창분갈이는 껌이에요 껌.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마사 좀 집어 넣어갖고요. 이렇게 마사도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해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마사 이렇게 밀어 넣고요. 자 창도 저는 군생을 참 좋아합니다. 군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창분갈이들 또 막 하시고 계신 어머 어떻게 손톱 또 부러졌어. 아우 꼴배기 시려 어떻게 미쳐. 아 예 안녕하세요. 어우 참 이게 손톱 다 부러뜨리고 이제 큰일 났네. 아주 못생기시게 만들고 있네. 근데요 자 뿌리가 살짝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제가 완전히 뿌리를 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심어놨을 때 안정감도 있고 뿌리 활착도 조금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유 사랑스러워. 자 항상 마무리는 너무 예쁩니다로 끝나는 지가 해놓고 맨날 예쁘다고 칭찬하는 자. 지가 해놓고 다 이쁘다. 그럼요. 내 새끼인데 예뻐야지. 예쁩니다. 완전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레드네일. 자, 네가 15만원짜리였니? 할 정도로.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일하러 온, 우리 일하러 왔죠. 우리 언니들 일하러 오잖아요. 자, 우리 매니아 언니, 우리 해피 언니하고 그랬습니다. 언니, 얘가 뒤에가 15만원 써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런 몸값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요렇게 이쁩니다. 그리고 레드네일 철화 같은 경우는 저 철화도 있고요. 그냥 레드네일 생얼도 있고요. 레드네일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막 동글동글하고 환엽 스타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또 예전에는 요런 스타일이 참 예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뻐요. 창을 많이 접하시고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스타일 참 좋아하십니다. 단단하면서 어딘 그리고 요 새꾸가 참 많이 달렸네. 만약에 이때 얘가 15만원이 아우 그늘이 지네. 제가 가려서 그래요. 자 이때 15만원일 때 가격으로 따지면은요 얘가 아마 머리 두수다 두수 한두 당 얼마씩 그렇게 아마 이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마사를 쓸 때 한참 오래전에 분갈이를 해놨던 그 아이고요.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저 붉은 색깔이 지금 초록이에서 완전히 지금 이제 그린 색깔이에요. 희멀건하게 색깔이 나오는 정도면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화분 플라스틱 분이 아마 부스럭부스럭 떨어질 겁니다. 이 햇빛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는요 그때 거할 때 몸값이 거할 때 참 비쌀 때 제가 드렸던 레드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은요 제 거 보시면서 아 저 아이 이름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그 아이 일도 몰라.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때는 일도 몰랐고 지금도
창을 여러 아이를 다 섞어놔 버리면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그 가끔 창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그 창 이름은요 거기서 꼭 알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창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 집에서 사지 않거나 저희도 이름이 없이 SP로 팔았던 적이 있어요. SP로 뭐 5천원, 그러니까 막바지에 창 가격이 내려갈 때 막 5천원 만원 그렇게 팔았었잖아요. 8천원만. 그래서 그때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막 5천원짜리 창을 팔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 창은 꼭 가져오실 때 이름을 알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은 지나가면 훌러덩 세월이 흐르면 이름 잘 모릅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고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창은요 하여 많이 앉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요. 얘가 똥똥이 살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예쁨 예쁨 하는 아이들이 창입니다. 그래서 자, 키우는 거는요 물이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한 번씩 그냥 저면을 시원하게, 자, 맑은 물이 줄줄줄줄 흐를 때까지, 난 저면이 싫어 그러면은 화분 테두리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놓거나 샤워기를 틀어놓고요 맑은 물이 줄줄줄줄 흐를 때까지 잠시 동안 들고 계세요. 그러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 그늘이 저거.